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장 소장님,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조총련이 어떠한 집단이냐면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예요.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을 조국으로 삼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3년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반국가 단체로 지정이 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 이러한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같은 날에 민단 추도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불참을 하고 조총련 주최 추도식 간것 자체가 이 윤미향 씨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선 평론가님, 뭐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윤 의원을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빨간 안경 쓰니까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불쌍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깐만요, 왜냐하면요. 김수환 아니요, 평론가님. 제가 이 조총련의 지도부가 이 행사에서 지난 1일에 있었던 행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의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집단하고는 당연히 거리를 둬야죠. 옹호할 걸 옹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다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뭘 옹호했다고 지금 벌써부터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제가 좀 서글프다, 불쌍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총련하고 민단의 경쟁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제일 조선인들은요, 물론 한때 총련하고 가까웠던 건 사실이지만 조선인으로 그냥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애초부터 남았을 때 남북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남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당일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에 뭐저 현지 한국 대사관도 같이 했고요. 재외동포청도 같이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행사였던 거예요. 이게 백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열었는데요. 원래는 우리 정부하고요. 정부가 그 실행위원회가 연 오전 11시 행사에 같이 참석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행사를 따로 연 거는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고,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행위원회 추도식은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49년째 하고 있는 추도식이에요. 이 행사는 일본인들이 주최가 돼서 조일협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간초대지진의 학살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그 추도식 말고 또 다른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추도식 참석자들이 몇백 명이 다 겹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총련에서 주최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총련하고 같이 했던 데가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에요. 여기도 1970년대부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일본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아, 곳입니다. 그래도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랑 이런 행사 추모를 하지 않았으면 이 좋겠어요. 진상조사단은요, 국내 책도 자료집도 출간하고 국내 활동도 하는 단체예요. 이거 저 일본, 그러니까 북침북단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조총련 주관한 추모식 참석한 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아니까 그 행사를요 총련하고 이 진상조사단하고 같이 주최를 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니까 민단이 주최하는 참여 행사에 먼저 참석했어야지라는 지적은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지 않고 추모 추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또 거기 제일 조선인들이 꾸준히 그 문제 제기하면서 자기들이 행사 치렀는데 그동안에 그 행사 윤미향 의원이 같이 그 행사 참석했다고 해서 아 이거 친북이야 빨갱이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거는 그 역사조차의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식 인식일 뿐이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그런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안 이미 하는 체제 문제가 끝났고 겁니다. 총련하고 민단하고 요즘에 싸우지도 않아요, 별로. 문재인 여기까지만 정부 때 말씀. 그러면 예. 반국가단체에서 그럼 바꾸면 될거 아니에요? 왜안 바꿔요? 아이, 참. 국가보안법도 안 바꾸면 되잖아요. 남북교류협력법도 바꾸지 왜안 바꿨냐고요. 여기까지만 두분 말씀 듣겠습니다. 여당은 뭐
제명안을 냈고 또 야당은 지금 뭐 침묵 중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습니다.